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전화기를 꺼내실 시간이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죠? 비디오는 촬영하나? 예. 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그 가수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메릴랜드 라이브 카지노 아주 열창하신 그런 모습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 이 나이에 울 뻔했나? 울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주 즐겁고 흥겹고 또 감동을 느낄 그런 시간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박완규 씨 무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한인 교민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식으로 한국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멋진 장소에 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인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Yeah. 아 여기 되게 좋네요. 저 한국 안 갈까 봐요. 아 이번 아 예 제 14회 크로스 페스티벌에 올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잘못하면 못 올 뻔했어요. 아, 비자 관련돼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바람에 간신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막 구석구석하죠? 아 원래 잘 생기지 못한 얼굴인데 비행기 타고 하도 고생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너무너무 용기도 생기고 기운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얌전하게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야지 여러분들의 축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더 즐겁게 보내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민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이게 미국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제 노래 막 따라 불러줘야지 오 저놈 유명한 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셨죠 여러분? 제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는 딸랑 한 곡밖에 없습니다. 아, 나 진짜 정말 창피해가지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자, 그런데 이 멀리 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딸랑 하나밖에 없는 노래 불러야죠. 자,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따라 불러주시는지 한번 무대 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죠? 천년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크게 부르세요.
속에 타오를 테니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자 그런데 비 내리고 있나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 비 맞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항상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늘에서 비가 계속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어제 오늘 교민 여러분들 뵈니까 그런 마음이 좀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먼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 뵈니까 불평 불만 그만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올라와서 자꾸 슬픈 노래만 부르니까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박수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 타고 제일 멀리 가본 게 이 미국인데 미국이 되게 멀잖아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봤자 지구 한 바퀴밖에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올 때는 뭐 비행기 타는 거 힘들다 뭐 괴롭다 이런 엄살 안 부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힘찬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또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한인연합회 분들 위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돌고 돌고 해야죠. 해. 해가
찬송가. 네. 아, 정말 대한민국 현재 돌아버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사는 그 형제 자매들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자리에 오면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모습을 한국 가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자랑스럽게 이 먼 미국 땅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고 계시다라고 자랑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자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오늘 더 즐겁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 다음 곡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같이 좀 우락부락하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아, 어울리지 않게 러브 테마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아, 이제 좀 가을 같은데요, 가을 밤에 어울릴 것 같은 노래 사랑하기 전에는 이런 거 계속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한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불렀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반주 CD를 틀어놓고 노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라이브 밴드가 연주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무대가 더 빛날 텐데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더 많은 투자를 하셔서 밴드 무대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 저는 1996년도에 가요계에, 대한민국 가요계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할매 김태원 씨 아세요? 부활. 아, 부활의 다섯 번째 싱어로 1996년도에 가요계에 들어왔는데, 아,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고요. 20년 지나서 올해 44살입니다. 아, 어려 보인다고요?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아, 제가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20살입니다. 딸이 19살이고요. 제가 그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음악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애들 막 어릴 때 사줘야 되는 것도 많고 먹여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2년 정도 활동하다가 솔로 가수로 나왔고요. 아까 불렀던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 26살 때 불렀던 곡입니다. 아, 하지만 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마음의 고향 항상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음악의 고향이 부활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다음에 미국에서 또 초대해 주셔서 올 때는 아마 이 옆에 김태원 씨가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훈 씨가 이제 밴드 다 데리고 부활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공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불러야 좀 어울리는 곡인데 아 그래도 뭐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천년의 사랑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노래가 부활 때 불렀던 Lonely Night이라는 곡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전혀 Lonely하지 않습니다. 아주 해피하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곡 Lonely Night이라는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슈퍼스타 주현미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주현미 누나는 부르는 노래가 전부 다 히트곡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후배는 딸랑 노래 한 곡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끝곡 부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 14회 크로스 페스티벌 여러분들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그리고 힘써주신 워싱턴 DC 한인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곡 Lonely Night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없을 걸 알면 마음으로는 원했었지만 그저 바라보았어 난 Lonely Night hey!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hey!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지금 뭐 그리운 건 외로운 밤 홀로일 때 떠나던 뒷모습이 한없이 그리운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hey!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Lonely Night yeah!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hey! Lonely Night Lonely Night 감사합니다. 하나 더요. 예. 예. 아 지금 무대 서 있는데 좀 어지럽네요. 이제 저 진짜 미국에 이번에 한 다섯 번째 왔는데 가장 짧게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밤에 와서 내일 낮에 떠나는데요. 구경도 못했어요. 아. 구경은 무슨 구경?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에 여러 가지 행사들,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들 2, 3년을 못 갑니다. 2년 정도, 3년 정도 행사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듣기에 여기 코러스 페스티벌은 벌써 14회째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끈기 있는 분이라는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걸 우리 조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배워서 잘 여러분들 가끔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웃음 짓고 떠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의 이 축제가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이 코러스 페스티벌에게 자, 그런 노래, 부활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Never Ending Story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겨워한 너를 지킬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지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나오십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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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앵콜 영어예요? 네. 아, 자, 앵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미국 사니까 영어 더 크게 해봅시다. 자, 더 크게. 한 번 시작. 앵콜. 안 하셔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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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하셔도 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솔직히 좀 눈이 막 감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좀 더 좋은 컨디션에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 큰 희망을 갖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한국에서는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문화인데 이렇게 누구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앵콜 받아주시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요. 안 받으면 앵콜 받아주시는 거죠? 네,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준비. 예, 지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끝곡으로 이 곡 하나 띄워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마음으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좀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때 제 부모님을 위해서 불렀던 곡이 한 곡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추석 때만 되면 우십니다. 해병대 나오시고 월남전에도 참전하셨던 저희 아버지인데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우시는 이유가 미국 어느 곳에 저희 할머니가 묻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할머니를 꼭 어머니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죠. 엄마를 꼭 곁으로 모시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늘 명절 때면 우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어르신들 또 그런 우리 또 교민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뜻을 담아서 한 곡 부르고 불러가겠습니다. 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곱고 이던 그
그런 날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예, 지금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세요. 뜨거운 박수로 좀 잠도 깨고 예, 활기 있게 나머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